상가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예, 딱 맞춰서 10시에 정각에 오셨네요. 예. 준비한 컨텐츠는 이노비즈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노비즈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갈게요. 이노비즈의 정의란 보시면 이노베이션, 혁신과 비즈니스, 기업의 학생으로 그냥 일단은 설명해 볼게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저희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기술 혁신은 중소기업이란 뜻으로 이노베이션 혁신 이것도 굉장히 4차 혁명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투자나 자금 이렇게 해서 이노비즈 기업을 발굴한 다음에 육성 별풍선 3개 2개 감사합니다. 이노비즈 기업 육성.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국가가 좀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노비즈입니다. 예.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연혁.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걸 말하는 건데, 1900, 이거 보시면은, 스크롤 흐르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잘린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 1967년 1월 미 상무부에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리포트를 발표를 했대요. 제어창이요? 잠시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우스, 방송 제어창이요? 저거 잠시 후 정각 10시부터. 잠깐만요. 이거 중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위에 아까 뜬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시 걸렸는데. 보시면은 아까 다시 시작하자면 1981년 OECD 중소기업의 혁신 리포트 발표. 그래서 기술 기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대요. 혁신이 있어야만 살아남는 시대죠. 그래서 이노비즈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그거를 과거에서부터 OECD에서는 중요시 여겼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노비즈가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위에 글씨 계속 10시에 잠시 후 정각 10시에 시작한다는 그 문구를 없앴습니다. 예. 그리고 1983년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90년대 초에는 OECD 국가들을 체계적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했고, 96년에는 오슬로 매뉴얼 완성. 중소기업의 혁신 수준 평가 도구를 매뉴얼 자체를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21세기에는 게리 앤멀, 마빈 페스터슨이 기업혁신에 관한 책을 내면서 붐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이렇게 미국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그거를 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건너온 게 이노비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슬로 매뉴얼을 미국이 민 매뉴얼을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증 차이.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노비즈랑 벤처 인증이랑 메인 비즈의 차이를 말한 건데, 이노비즈는 혁신 역량을 평가. 이노비즈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오슬로 매뉴얼을 미국에서 이렇게, 오슬로 매뉴얼을 미국에서 만든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노비즈 벤처 인증 메인 비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노비즈 자체에서는 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하고요. 벤처 인증. 이노비즈는 혁신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죠. 벤처 인증에서는 사업성 및 기술력. 기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술력을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이것도 혁신 역량을 평가를 한대요. 근데 기술력이랑 사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중소기업 벤처를 굉장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죠. 그러고 있고 메인 비즈에서는 경영 혁신 역량을 프로세스와 시스템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영 수준을 평가를 한대요. 세 가지가
요즘에 많이 벤처랑 이노비즈는 메인 비즈는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세 가지가 다 조금 다르다는 점만 좀 알고 계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도 요즘에 굉장히 밀어주고 있죠, 정부에서. 예, 그렇고 예, 보시면 인증제도 소개.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이너비즈 봐주면은 예, 굉장히 좋죠. 혁신의 아이콘이죠. 어쨌든 간에 예, 인증제도 소개.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이거는 뭐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을 통과해야 되고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에서도 700점 이상 통과해야 되고요. 업체에서 900점 이상에서 AAA, 그리고 800점에서 900점 AA 이렇게 나눠지니까 여기서 많이 받을수록 등급이 높을수록 아마 또 인증받기에 더 편하겠죠. 그래서 700점 이상 통과되고 655점 이상 통과되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너비즈 신청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고 현장 평가. 현장은 기술 혁신 시스템 평가라고 개별 기술 수준 평가예요. 그래서 아까 점수가 높을수록 그렇게 잘 되니까 예. 그리고 이너비즈 기업 지정, 중화 연계 지원, 사후 관리, 이너비즈 재지정 이렇게 하시고요. 예,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서 네, 조금만 천천히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한번 신청 단계니까 보시고 신청 절수 절차 신청 접수 절차 보시면 홈페이지 이노비즈 예 어떤 질문이죠? 질문 예. 예 지금은 예. 예 지금 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엄청 중요한 질문이시면 하시고 예 650점 이상 어떤 거죠? 650점 이상. 이게 다른 둘다 다른 겁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신청 접수 절차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노비즈 넷에서 접속한 다음에 기업 등록을 하고 재무제표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자가진단 신청 접수 완료 기술 보증기금의 현장 평가 이노비즈에 선정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두개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어디 갔지? 이건 잠깐만요. 온라인 자가진단에 655점 이상을 받고 나서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예, 현장평가 예, 입 700점 이상으로 자가진단 받고 이게 둘다 이렇게 서로 다른 거고요. 온라인 자가진단 700점 이상 650점 이상 이거 사이트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간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점수 따로, 현장 평가 점수 따로. 일단은, 예. 그렇게 되고요. 이게 더 알려드릴 테니까, 예. 예. 카이님 하신 말이 맞습니다. 같은 거라는 거. 700점 이상으로 통과해야 된다고. 예. 이 말이 정확하죠? 예. 어쨌든 간에, 그 말이 더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기술 혁신 시스템 평가 1000점 만점, 650점 이상 기술 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그리고 60개 내에 평가 항목으로 구성, 그리고 기술 보증기금의 현장 평가, 1000점 만점, 700점 이상, 자가진단 시 평가 지표를 그대로 이용, 기술 보증기관의 전문 평가 입력에 의한 평가, 10등급, 이제 비등급 인상, 그리고 이렇게 수입성, 뭐 기술성, 희자성을 보고요. 그리고 AA 아까 보셨죠? 기술 평가. 이거 높을수록 굉장히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거 높게 받을수록 기부 이렇게 되는데, 선정되는데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는 온라인상 이노비즈넷에 등록 게재. 현장 평가 결과 기술 혁신 평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요. 예. 예. 이렇게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노비즈. 온라인상 평가 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이 부분은, 잠깐만요. 같은 기술 혁신 시스템 평가인데 왜 90점을 통과했는데 왜또 700점을 받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잠시만요. 이거는
자가 예. 저 카이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자가진단 단계부터 700점을 넘게 받아야지 그 다음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이 부분은 순전평가에서 50점을 더 주나요? 일단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다음 제가 이따 한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네. 이렇게 하고 수수료 및 납부 방법. 수수료도 일단 나 이노비즈 이렇게 인증을 받으려면 내가 나와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 원. 아이, 전 당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요. 일단은 유효 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예,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예, 그 납부 방법은 2개 감사드립니다. 예, 1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납부 시기 11개 감사드립니다. 예. 납부 시기는 예, 신규 유효 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 평가 CC 이전 납부 완료. 납부 계좌도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인증을 받을 때 수수료를 이렇게 납부하는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조금 잘렸네요. 벤처 이노비즈 예, 이게 선정되려면 되게 수수료도 많이 내야 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단계죠. 일단 인증을 신규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 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현재 평가를 실시 이전에 납부하려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인증을 받으려면은 7천만 원은 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벤처 이노비즈 중목 신청 기업 수수료 감면 안내. 그래서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정책도 있어요. 감면 요건은 두 가지 요건 중 해당 상환에 만족하는 경우 감면 처리. 그리고 벤처 유효 기간 시작일이 비노비즈 신청인 기준 6개월 이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감면 요건. 벤처 유효 기간 시작일이 감면되는 게 이노비즈 신청의 기준 6개월 이내. 벤처 유효 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의 기준 6개월 이내. 유효 기간 시작일에 이노비즈 신청 6개월 이내에 하시면은 감면이 되고요. 동시에 신청할 경우 벤처 인증과 시노비즈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수수료 감면이 되고 감면 적용 수수료 신규 신청 수수료 55만 원, 부가세 포함 25만 원 감면. 신규 신청 수수료 55만 원, 부가세 포함했을 때 2만 원 감면된다는 소리고. 예, 연합회님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예, 그런가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신가? 그러면 질문은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33만 원, 부가세 포함 12만 원. 연장의 신청 수수료 33만 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내면은 12만 원 감면된다는 소리고요. 이제는 예. 예, 저보다 잘하시니까 예, 질문은 예. 예, 다음 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이제 이노비즈 신청 단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예, 이노비즈 사이트죠. 예,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이노비즈 사이트인데 이것도 그림창에 아, 아닙니다. 질문은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조금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궁금하시면은 질문하셔도 되는데, 예, 최대한 제가 그래도 열심히 설명해 볼 테니까, 그래도 진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질문하셨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나중에 한 번에 받을게요. 어쨌든 간에, 인증 신청. 이노비즈라고 그 네이버 창에서 하시면은 인증 신청. 그 이노비즈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노비즈 인증 신청이나 그렇게 하시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쉽게 아 그렇네. 그래서 질문 저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 올려주세요. 너무 너무 제 엄청 궁금하신 분. 어쨌든 간에 이노비즈 인증 신청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쉽게 일반 사람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야지 그나마 이게 조금 쉬워질까
그나마 조금 이게 익숙해져야지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기업 등록 약관 동의를 이렇게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인정보 이렇게 동의하시고 이렇게 이메일도 다 적어주시고요. 이게 다 단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업 등록을 먼저 하고 이너비즈 인증을 신청하려면은 그 기업 등록을 먼저 하시고 예 여기서 또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담당자 이렇게 메일 하시고 다 적으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공장 및 주산 주 생산품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장 물류 지금 자가공장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저장하고 다음 다음 이렇게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하시면 되고요. 예, 좀 예전 거예요. 그래도 사이트에 있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이게 구버전이라서 솔직히 말하면은 사이트에서 이게 리뉴얼을 안 했는지 모르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예, 날카로우시니까 예, 제가 엄청 날카로우시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자료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로 이렇게 자료 찾아봐도 그런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장 라인 있으시면은 적어주시고 아, 예, 조명을 안 켰네요. 조명을 조명을 안 켰습니다. 어쨌든간에 공장 이렇게 적으셨으면은 담당자 아, 너 껌했나요? 원래 좀 빛이 있어야 사람이 화색이 도니까 예, 빛이 요즘에 또 여름 조금 가을이 우울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빛도 많이 쬐주고 그래야지 조금 우울증이 안아되는 것 같아요. 빛이 자외선도 많이 쬐고 해야지. 세수는 했습니다. 세수하고 예, 씻고 왔고요. 당연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담당자 이메일 다 적으시고 이것까지 완료되셨으면 이제는 예, 자본금이랑 다 관련 업종 코드 이렇게 업종 코드가 있으시면 업종 코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뭐 기술분류 코드도 있으면 자영업이면 자영업 이렇게 다 기술분류 코드가 다르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업종 코드를 이렇게 적으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이거는 예 잠시만요 이렇게 되고 예 기업 등록 이렇게 해주시고 기업 등록을 해줬으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시면 기업 등록을 해주시고 예. 기업 등록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다 이렇게 있으시면은 매출액이나 뭐 유동자산, 재고자산, 유동부채, 총자산 이렇게 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가진단 입력, R&D 투자 현황 이렇게 다 해주시고. 잠깐만요.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하고 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유동자산 있으면은 그리고 대차 대조표 사항 개발비 증강이 이렇게 개발비 지금 당해년 개발비에서 정년 개발비 적어주시고 제조원가 명세서 경상계좌비 기판상하 총 정원수 연구 인력 예, 이렇게 다 적으시면은 그 다음 단계는 자가진단 여기 나와 있죠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기술 개발 투자 비율은 단기 연구 개발비 나누기 단기 매출액 곱하기 100 이렇게 기술 개발 투자 비율을 이렇게 하는 공식이고요 고려사항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 비율을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저한테요? 일단은 기업에 뭐 재무제표나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은 자료를 가져오시면 저는 입력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자가진단 입력 체크 이렇게 다
절차 서명 매뉴얼의 보유, 단계별 일정 계획, 그리고 제품 개발의 매뉴얼이나 뭐 그런 일정 계획이나 제품 개발 평가 기준, 검토 이런 다 표면 영향이 있으면은 체크 하신 동의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 해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술 혁신, 그러니까 이 기술이랑 이 제품이 이노비즈에서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 해당되는 부분 있으면 또 체크 해제 해주시고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많이는 맞겠죠. 네. 근데 그래도 다좀 어느 정도 팩트여야 되니까 나중에 다 걸립니다. 모든 거짓은 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걸리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가라로 하면은 조금 나중에 좀 탈이 있겠죠. 그래도 팩트를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거짓말 치면은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 이것도 다 하시고 자가진단 마치셨으면 이제 기술계획 사업 계획서 입력하고 현장 평가 대상에 선정하시면은 일단은 예, 됩니다. 그렇게 끝이 나고요. 그다음에 인증 배척표를 다시 보시고 할게요. 기술 혁신 능력, R&D 활동 지표에서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이나 뭐 디자인, 비제조, 바이오, 농업, 건설업 이 부분이 다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도 뭐 포함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가장 큰 분야에서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능력에서 이렇게 분석 능력이나 뭐 R&D 활동 지표 등등 혁신 쪽으로 중요한 게 있죠. 서비스도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도 몇개본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는 포함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는 예 많이는 안돼 있는데 어쨌든 저는 보기는 했습니다.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한번 사이트에서 한번 더 들어가봐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SW 소프트웨어 또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50점. 유통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분석 능력 46점, 기술 추적 시스템 뭐 이렇게 점수가 다 이렇게 나와 있죠. 혁신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배점이 주어져 있네요. 혁신 쪽이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화 능력, 혁신이랑 사업화 능력을 가장 많이 보는 편이죠. 매니저님 엄청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분이시고 엄청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상가연합회님 세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혁신이랑 사업화 능력 이 분야의 배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네, 두개한개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혁신이랑 사업화가 9개 감사드립니다.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 다 읽어보셨으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예, 기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셔야겠죠? 인증 배척표를 봤으니까 여기서 예, 사업 계획서를 입력하셔야 되나요?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술 사업 명칭, 평가 종류를 이렇게 해주시고 뭐 자영업이면 뭐 기술 사업 명칭 아까 보셨잖아요. 뭐 그런 거다 적어주시고 작성자 성명 하시고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하시고 기업체 개요 또 이렇게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힘드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기 귀찮아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노비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까다롭다는 게 예. 그만큼 까다롭다는 겁니다. 자가진단을 일단은 통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가진단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수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할때꼭 통과하셔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체 개요 보시면은 기업체 명 적으시고 그래서 사이버 영업점 가이상 보시면은 이렇게
여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것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 등 이제 전 어쨌든 간에 카이님이 매니저님이 엄청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 분이셔서 이노비즈 벤처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십니다. 대표자 등및 경영진 현황, 그래서 이것도 다 경영 형태, 창업, 이세승계, 인수하셨으면 표시하고 전문경영인 자격증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세승계는 그 아들의 승계 말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경영 현황 및 매출 현황, 전기, 단기,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다 적어주시고요. 매출 조건도 매입 조건도 이렇게 다 적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다 적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 운전 자금 내역, 운영 생산 자금, 기술 개발비, 창업비, 창업 기원인 경우 금액 이렇게 쓰시고요. 시설 자금 내역 또 이렇게 쓰시고 있으시면은 조달 계획, 자기 자금 근육 차입 보증 신청 기타 이렇게 있으면은 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가요? 주식회사가 아니면 안 되냐고요? 개인도 예, 되죠. 주식회사 꼭 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개인도 되긴 하죠. 거의 근데 모든 그런 거는 법인 쪽이 좀더 유리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그런 쪽으로나 법인 쪽이 좀더 이렇게 하는데 유리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술 사업 대형, 그래도 기술 사업명, 개발 예정 기간, 개발 소요 자금, 이렇게 제품화 여부 해주시고요. 다 이런 게 있으시면 등록 출원 번호도 다 적어주시고, 양산 단계, 양산 준비 단계, 이게 어느 단계인지, 제품화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예, 개발 원가 정가인지, 직접 개발인지, 응용 의뢰인지, 기술인지, 요식 업종이요. 요식 업종은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아닌 안 되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본것 같은데, 예, 안녕뚱님 안녕하세요. 나가셨네요. 예, 해 쪽인가? 그쪽에서도 알고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사업 대응, 기술 추진 현황, 이렇게 기술 개발 환경, 공인대학님, 기업부설연구소, 선배님, 나님, 일님 안녕하세요. 나가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표시해 주시고요. 실적 있으시면 표시해 주시고, 지식 재산권 현황 이 부분도 있으시면은 예 되시고, 기술 혁신 부분도 표현해 주시고, 시장 진화. 근데 저보다는 카이님이 솔직히 더 잘하셔서 저보다는 훨씬 이쪽의 분야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으면은 OX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디자인 등록권이나 뭐 상품권 등록권, 사용화 실적이나 수당 실적, 기술 개발 실적이나 인증 실적, 학력도 이렇게 꼭 적어야 됩니다. 뭐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경력이 얼마든지 그런 거다 적으시고, 연구 전 개발 전담 부서나 공인대 기업 보살 연구소 그런 거다 적으시고요. 이 분야는 BJ 카이님이 제가 잘 하시는데, 진짜 엄청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시셔서 저보다 훨씬 잘 아십니다. 저는 약간 얕은 지식이고요. 카이님은 엄청 깊은 지식입니다. 저는 좀 알긴 하지만 얕은 지식이고, 매니저님이죠, 매니저님. 어쨌든 간에 현장 평가를 이제 다 이것까지 다 하셨으면
사업 계획서 다 작성해줬으면 저보다 그래도 한살 많기 때문에 너라는 거 괜찮습니다. 형량평가를 보시면은 실사 시기 그 온라인 자가진단 제출일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게 되며 각 지역평가센터에서 3주 이내로 복제 전화통화를 통해 실사 인정을 확인하여 실사를 실시합시다. 현장평가 하실 때 준비해야 될 거는 그 사업계획서 아까 작성하신 거 일부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증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수 연구서 인증서 등 누나셨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노비즈라고 해서 뭐 ISO나 그런 인증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랑은 좀 별개의 인증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확인서나 지금 이제 나중에 설명하시면 나중에 그거는 어쨌든간에 IS 그런 거는 하기 그런 게안 되기 때문에 꼭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서 연구서는 이두 가지는 꼭 가져가십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제가 뭐 잠시만요. 화면이 좀 이상하게 떠서 잠시 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이랑 법인 등기부는 꼭 있어야 되고요. 사업재산권 관련 서류, 실온신한 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거꼭 못하진 않고요. 해당되는 경우에 있으시면은 더 이게 더 좋다는 거죠. 현장평가할 때 점수를 더 많이 받겠죠. 어쨌든 간에 가점 받습니다. 그만입니다. 국세지방세 한납증명서. 그래서 상기서류 예외처분로 추가 서류가 발생하였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현장평가 두 번째. 평가상에는 자가 진단한 이노비즈 신사집에 대한 평가, 개발 기술 평가 항목, 사업성 기술성 등 평가로 납부. 이거는 중요하신 게 보시면은 평가 기간 안내에 따라 실사. 그러니까 현재 평가 전 납부를 하셔야겠죠, 먼저. 현재 평가 전 이렇게 납부를 하는 걸로 70만 원 부가세별도. 부가세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렇게 다 설명드렸죠. 유효기간 연장 지정 평가로 40만 원 부가세별도. 기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기술이 더다잘 알아요. 기술 보증 기금 모든 기술 더잘 알아요. 기술 보증 기금이 있는 분들이 모든 기술을 더 잘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좀 당연한 말 같은데. 이분도 카이님이 정 잘하시는데. 이렇다고 하시네요. 저도 이거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카이님은 정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벤처 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업설 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 시 평가 수수료 50만 원, 5만 원 이렇게 감지되고요. 해당 사항 없고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 수수료 33만 원. 아까 또 보셨죠? 6개월 그거 하는 거. 보시고. 현장평가 시 참고 서류. 생산 품질. 제조 공정도, 작업 표준서, 공장 관리 위치, 가동률 분석 자료 등. 또 사내 계속 및 제한 활동 실정. 사내 계속 및 생산 표준화. 그러니까 공장에서 있을 때 기술이나 뭐 제한 활동 실정 등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또 보시면은 실적 연구 장비도 권고증 자료 등 작업자 현무분석 및 분장 외주업체 관리 지원 실적 자료 등 그리고 관리 재무에는 뭐 결산서 뭐 재무 제표 관리 서류 이런 걸 필요하고 계획서는 꼭 필요하시고요. 또 R&D 연구소 있으면은 참고 서류 할때 굉장히 도움되죠. 현장 평가할 때 이렇게 보시고 기술 분석 자료 등 보시고 몇 년까지는 아니고요.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하시면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립니다. 다 미리 해서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영업 마케팅 전략, 시장 동향 분석 자료, 시장 환경 분석 자료, 거래처 관리 시스템의 실적 등 나와 있네요. 그런 노하우가 다
세상에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어비증 인증 안내. 이건 이제 좀 약간 정리하는 내용인데,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력이 있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 신형 중소 기업으로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기업으로서 기술 경영 가치 혁신에 이룩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분야의 중심축이자 정부의 차세대 브랜드 파워입니다. 교육 들으시면은 집중하시면은 금방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알수 있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교육 들으시면은 집중만 하시면은 할수 있습니다. 옷을 그리고 이렇게 다 한번 보시고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적 경쟁력 및 내실의 기술로 성장하기에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중요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노비즈 비전을 보시면은 그 3만 이노비즈 육성 3단계 협의 이상 확보, 그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가지는 게 기술 혁신 플러스 경험신 가치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면은 이제 글로벌 진출하고 좀더 이게 혁신적으로 할수 있다 해서 이노비즈가 그만큼 비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과학 기술 강국 실현, 경제 성질 강국 실현, 소득 2만 불 조기 달성,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글로벌하다고도 할수 있고요. 혁신형 중소기업이라도 할수 있고, 과학기술 강국 실현도 할수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노비즈 방향, 중소기업 이노비즈를 선정,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육성시킨 방침. 그래서 현재 3%대에 불과한 이노비즈 기업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OECD 국가의 경우 중소기업이 약 10%가 기술력 실현 기업. 미국 약 7만 5천 개. 일본 약 3만 개. 이렇게 나와 있죠. 10%가 기술력 실현 기업인데, 그거를 선진국 기술을 좀더 끌어올린다는 거죠. 변분선 3개 감사합니다. 변분선 2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노비즈는 글로벌한 그런 중소기업을 꿈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로 가기 위한 발판, 그런 인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분선 11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비즈를 받으면은 글로벌 인증을 받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만큼 이렇게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게 이노비즈 인증입니다. 오늘 다 이제 이노비즈에 대해서는 되게 끝마쳤네요. 아까 뭐 따로 이렇게 돈이요? 잠시만요. 돈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국가에서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노비즈 인증. 오늘 자료는 이렇게 끄시고요. 따로 뭐 아까 마저 못했던 그런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따로 질문하신 거 있으면 받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청은 아까 이노비즈 사이트 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돼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아까 보시면은
거기 다 사이 그게 협회래. 이노비즈 그 사이트입니다. 거기서 인증 신청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만요. 화면이 있었죠? 여기서 이노비즈 인증 신청 이렇게 누르시면은 단계별로 다 이렇게 아까 그 설명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기부에 가셔도 근데 이 사이트에서 하셔야 돼요. 기부도 있겠지만은 이 사이트밖에 이노비즈는 네. 사이트에서 하셔야 됩니다. 사이트 주소 알려드릴게요. 여기였나? 여기 있습니다. 체포신 엄청 빠르신. 상간협회님 대단하시네. 챗봇.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습능력 정말 중요한데 요즘 시대에 대단하시네요.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시면은 금방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관심이 얼만큼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이 부분은 이해력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노비즈 인증을 받고 싶으시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더 깊이 파고들면은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예. 별풍선, 예. 혹시 별풍선 쏘시나요? 예. 베프는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베프 3개 감사드립니다. 2개 감사드립니다. 1개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다음 주에 제대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제대로 된 걸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노래 최신 노래를 아예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나중에 제가 다음 주 중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 다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노비즈 인증에 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노비즈 인증이란 그런가요? 이노비즈란 예, 혁신과 기업의 합성으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주도시장 중소기업을 말하고요. 혁신한 말이 꼭그 혁신의 이노비즈랑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세상이 좀 비즈니스잖아요. 예. 비즈니스의 학성어. 그래서 이노비즈도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연역을 보시면은 이게 다 지금까지 했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슬로 매뉴얼 완성해서 오슬로 매뉴얼이 이게 매뉴얼이 중소기업의 혁신 기준 평가 도구로 돼서 다 이렇게 평가가 도구로 된 거죠. 이거 매뉴얼이 평가 도구가 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노비즈랑 벤처 인증이랑 메인비즈 이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세 가지 약간의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슬로가 지은 맨 오슬로라는 사람이 매뉴얼을 만든 거죠. 오슬로. 오슬로가 이름이죠. 그래서 오슬로 매뉴얼. 그래서 중소기업의 혁신 기준 수준 평가 도구.
혁신 수준을 평가하는 그냥 도구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매뉴얼 기준을 정한 거죠, 일종의 그런 거고. 예, 오슬로 사람입니다. 예, 그렇고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 중심으로 경험 보시면은 경험 수준을 평가하고요. 보시고 아까 자가진단 600점 이상 또 한번 보시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자는 이노비즈 홈페이지 가서 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자가진단 또 현장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정 기준에는 또 대상 기업 추천도 있고 기보에서 이건 주관하고요. 그래서 이노비즈 지방 중소 벤처기업청이랑 이렇게 연관되어 있죠. 온라인에서 꼭 이노비즈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수료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감면 요건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수수료 감면 적용 수수료도 이렇게 됐고요. 인증 신청은 이렇게 홈페이지 이것도 사이트 가셔서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제출 서류 뭐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뭐 제품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공장 증명서 이런 것다 필요하시고 사업자 코드나 기술 개발 코드는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냥 이거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매출액이나 그런 것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료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증 받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오슬로 사람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인증 배점표 이렇게 보시고요. 기술 사업 계획서 작성 되고 기업체 개요도 이렇게 운전자금 시설자금 그것도 하시고 예 오슬로 사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왔는데 어쨌든 간에 인터넷에 쳐보신 건가요 혹시? 오슬로 저 사람 이름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현장 평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죠. 현장 평가에서 이걸 다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단점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현장 평가 가장 중요하고요. 현장 평가지 참고 서류 한번 다 읽어보시고 보시면 이노비즈 인증 안내 보시고 그래서 이 글로벌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이노비즈 방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오늘 하신 내용은 다 마무리입니다. 예, 오늘은 예, 이렇게 마치 다 이제 끝났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이제 또 고민을 또 해봐야겠네요. 오늘은 이노비즈에 관한 내용을 다 끝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오늘 내용은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책자금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좀 고민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뭐 해야지. 어쨌든 간에 BJ 뭉치님도 오셨다 갔네요. 또 오늘은 내용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예,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아, 저 오슬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슬로가 만든 매뉴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 노르웨이에서 만든 그 지역이라는데, 저 오슬로라는 사람이 만든 건줄 알았습니다. 이점 제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아, 오슬로라는 그런 그쪽에서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 이 부분 제가 좀 제대로 못 알아듣는 점 죄송합니다. 예, 한번 예,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예.
너무 여기 있는 분들이 똑똑하시기 때문에 제가 약점을 약간 보이면은 그런가요? 네, 지난주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대충 했던 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는 예, 다음 주에도 유익한 방송이 됐다니 좀 그래도 뿌듯하네요. 대신 다음 주에도 좀더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약점이 안 잡히도록 꼬투리 안 잡히도록 좀더 준비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지난주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제가 준비를 좀 못했죠. 그때는 죄송합니다. 예.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예. 이제 더 이상 OGT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아니, 다음 주에는, 예. 다음 주에 좀더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